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오늘 시간은 Q&A에서 올라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여름방학 8월 이제 마치고 있는데 거의 8월 논술 학습 방법이 뭐냐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질문이야.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논술 인강으로 충분한가요? 인강으로 가능?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자, 8월 논술 학습법입니다. 자, 이게 여기서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9월 6일 날부터 수시 원스접수를 해. 원스접수를 해. 자, 이게 대전제고 그럼 이제 학교가 정해져. 각 대학이 정해져. 야, 이제 대학을 지원하게 되고 그러면 제일 빨리 시험 치는 대학이 9월 28일 성신여대부터 시작하는가.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보는 대학들 있지. 10월 달에 시험 보는 대학들이 있어.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뭐 10월 13일 날 붙는 연대가 있겠지. 연세대. 그리고 뭐 10월 5일, 6일 날 보는 대학들이 있을 거야. 뭐 홍익대도 있고요. 자, 가톨릭대 있고요. 뭐 시립대 있겠죠?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보는 누구 있어? 경기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인문계 논술 날짜니까 뭐 차고 없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대학이 당장 10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수능 치고 수능 직후에 뭐 성대, 서강대 이렇게 시작되겠죠. 경희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수능 치고 한 10일 뒤에 보는 대학들도 있어요. 한양대, 중앙대, 외대, 이대 등등등 이렇게 대학도 있어요. 물론 그 2주 뒤에 보는 대학 있어요. 수능 2주 뒤에. 자, 그래서 한 15일 이상 되는 대학들 있죠. 거의 3주 정도 되나요? 3주. 12월 1일 날 시험 치니까 인하대, 아주대도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흘러가는 플롯이야. 이렇게 봤을 때 당장 이런 대학을 보느냐, A, B, C, D냐에 따라서 학습 방법은 달라져. 근데 이제 그냥 8월 달이면 아직 뭘 해야 되냐면 야, 기본 논술은 떼라 이거. 이것도 안 하고 곧장 문제풀이 들어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이거. 이거 들어가봤자 못 푼다 문제. 그래서 기본 과정은 끝내라 이거. 기본 과정. 그러니까 스텝 1 기본 과정의 1권과 2권 정도는 끝내라 이거야. 그럼 1권은 뭐냐? 1권은 독해법이 있어. 야, 니네들 독해법을 알고 있니? 독해는 되니? 이렇게 묻고 싶어. 논술 독해는 국어 지문 독해랑 달라. 다른 방법을 읽어나가야 돼. 어떻게 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가 있으면 이 제시문과 제시문 간에 제시문 간의 차이를 읽어내고 그리고 제시문 안에서도 행과 행과 행 사이에 행간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야. 행간을 읽어내야 된다고. 제시문 간의 차이와 그 다음에 행간을 읽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 독특하다고. 그래서 독해법부터 해라. 그리고 논술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은 알고 있니? 그래서 유형 공식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유형으로 글 쓰는 공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걸 1권에서 강의했는데 이거는 누구나 필수야. 이걸 공부하기 전에는 이 넘으로 이쪽으로 파이널 강의로 넘어오지 말라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2권은 상위권에 대학 가는 친구들 위해서 논리학을 강의해놨어. 그리고 또 뭐 해놨니? 자, 통계 자료 해석을 해놨어. 오, 이거 아킬레스건이네. 여러분이 당락은 여기서 좌우되네. 어떤 대학? 연대. 오, 그래. 성대, 서강대, 시립대, 건국대, 인하대, 이대, 이런 대학들, 숙대. 자, 이런 대학들의 아킬레스건은 통계 자료 해석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이 이때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9월 달 이전까지는 뭐 해? 8월 달까지는 이거 기본 강의부터 봐라. 이것부터 최대한 봐라. 이걸 봤어. 선생님, 이건 전 봤어요. 다 들어왔어요. 풀크리 탔어요.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스텝 3 중에서 뭘 봐야 되느냐? 진단, 그리고 2020 모의 강의 교재 4권을 꼭 보시라 이거. 왜? 여기서 강의해 놓은 것들을 있잖아. 최신 문제, 바로 2020 모의 논술에 딱 적용해서 어떻게 푸는지 적용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과정이야. 8월 말까지 이거 하세요. 그냥 이거 하세요. 여기까지 하세요. 자, 그리고 나면 9월 달에 가서 이제 9월 달에 원서 접수하면 이제 대학 결정됐잖아. 이때부터 준비하는 거야. 이때부터 파이널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9월 달 가서 파이널 과정 들어가서 스텝 4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대학별 파이널 강의를 보는 거야. 성신여대 파이널, 홍익대 파이널, 가톨릭대 파이널, 연세대 파이널, 경기대 파이널을 보는 거라고. 자, 연세대 2020 모의 논술이 나타나면서 기존의 문제는 거의 쓸모 없어졌을 수도 있어. 왜? 영어 제시문 또 나오죠. 영어, 그리고 수리, 추론, 통계 파트가 나와요. 수리, 통계 파트가. 이런 거 나오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변형된 문제, 2020 유형에 맞게끔 만든 문제를 봐야 돼요. 제가 곧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경기대 이런 강의들을 본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런 데 지원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 봐야죠. 성대, 서강대, 경희대, 쭉 건국대 이런 대학들 강의를 9월 달에 보는 거예요. 9월 달.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9월 달에 봐요. 그럼 이런 대학들은요. 이런 대학들은 자, 이런 대학들 먼저 보시고 이제 10월 달에 보세요. 10월 달에. 자, 그리고 수능 끝나고 집중해서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들이 요 대학. 그다음에 요 대학들이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 저는요. 아쉽게도 수능 체제가 안 돼서 인하대, 아주대, 뭐 당국대 이런 데 가야 돼요. 뭐 당국대 이런 데 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8월 달에 기초를 완벽하게 끝냈어요. 기초과정. 이 기초과정 완벽하게 끝내고 여기까지 보세요. 보신 다음에 9월 달부터 한계 대학, 10월 달에 한계 대학, 11월 달에 한계 대학, 이렇게 한계 대학씩 격파해 나가면 됩니다. 보고 또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논술 학습법이 뭐냐? 8월 논술 학습법, 아직도 파이널 볼 때가 아니다. 이거. 뭐부터 봐라? 기본을 봐라. 자, 선생님 기본 다 봤는데요. 그러면 응용 파트를 봐라. 올해 시험 문제 이거 나온다 이거. 2020 모의 논술에서 나왔던 주제가 나오니까 틀림없이 나온다 이거. 이것부터 봐라. 여기에 보면 독해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실제 문제 풀이는 어떻게 하는지, 올해 경량과 최고의 수준의 문제로 푸니까 이것부터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각 대학별 진도에 맞춰서 9월 달부터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이게 8월 논술 학습법입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답변했어요 이제. 선생님, 근데 인강으로 논술이 돼요?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니? 당연히 예스야, 예스. 인강만 보고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지 않니? 그게 뭐야? 자, 인강만 볼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이 있어. 누굴까? 군인이야, 군인. 누굴까? 지방에 있는, 아주 먼 지방에 있는 뭐 학생들. 또는 현장에 올 수 없었던 뭐 지방 학생들 중에 검정고시 출신들. 자, 이런 학생들이 합격을 할까? 합격했다. 어떻게 합격했냐? 자, 군인의 예를 들어보자. 이 군인인데 어떻게 합격했냐? 자, 철책선에 있어. 휴전선. 그 휴전선에서 뭐 하고 있어? 논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인강을 보는 거야. 내가 스터디 인강을 듣고, 그리고 박 교수님이 내준 매트릭스 표, 예시답안, 이걸 베껴쓰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파이널 강의를 들었던 거지. 자, 그래서 어떤데요? 내신은 9등급 학생이었어. 고등학교 다닐 때 내신 9등급이었고, 그리고 난독증도 있었어. 독해도 잘 안 됐던 거지. 자, 그리고 수능은 어떻게 돼? 수능은 보지 않았어. 그래서 올 0등급이야. 모든 0등급이 0등급이야. 수능 공부해 본 적이 없어. 자, 그런데 이런 친구가 어딜 붙었어? 어딜 붙었냐? 당국대 커뮤니케이션 학과, 즉 방송과 관련된 거지. 신문 방송 커뮤니케이션을 붙었어. 체제가 없으니까. 이것만 해도 대박이야. 그런데 두 번째, 시립대, 서울 시립대 세무학과에 붙었어. 이거 대박 아니니? 자, 이렇게 이런 케이스도 있었다 이거. 작년이야, 바로 작년에.
지방 학생들 중에서 또 검정고시 출신들 중에서 쭉 수능이 그냥 5, 6, 6, 6 뭐 이런 등급이 나온 친구들이 있어. 거의 전화번호에 가깝지. 이런 친구들도 어떻게 인하대 아주대 붙더라 이거. 약 최고의 기적은 6, 6, 3, 6, 6 나온 학생이 있어. 수능 등급이 북, 수, 영, 탐, 탐이지. 내신도 이와 비슷해. 근데 어디 붙었어? 당국대 붙었어. 이게 논술의 힘이다고. 그래서 인강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인강으로 한양대 붙었다고 연락 온 학생도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인강으로 공부가 충분하다. 단 뭐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야, 그 강의만 봤으면 뭐하니? 글로 써봐야 될 거 아니야. 예시답안 베껴쓰기 하거나 재생하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답안지를 익숙하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시험장에 갔을 때 매트릭스 짤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오늘 했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Q&A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